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나초등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흔하게 자생하는 제비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비꽃은 꽃의 색상이나 잎의 모양이 다른 종류가 대략 57 종류가 우리나라에 자생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제비꽃을 오랑캐꽃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겨울 내내 굶주리고 있던 북방 민족들이 봄이 돼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즉, 제비꽃이 필 무렵이 되면은, 약탈을 하러, 국경 지방을 침범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꽃이 필 무렵에 북쪽 오랑캐가 약탈하러 쳐내려온다고 해서 이 꽃을 오랑캐 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꽃도 우리 선조들은 나물로 먹고, 또 약용도 했다고 합니다. 약명은 지정 또는 보라색 꽃이 핀다고 해서 자화지정이라고, 약명으로 부르고,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주로 이제 염증 치료 작용이 아주 센 약초에 속해서 염증이 심한 병에는 모두 약으로 썼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뭐 악성 종양이라든가 연주창, 피부염, 종기 또는 칼이나 낫 같은 데 다쳐서 그게 낫질 않고 곪을 때 그럴 때도 사용을 했고 또 이제 생손가락을 앓으면은 손가락 속에 고름이 생기면서 손이 쑤시고 아플 때도 손가락이 쑤시고 아프고 할 때도 제비꽃 뿌리까지 캐서 찧어 붙이면은 약효가 아주 빨리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질이 차가운 약초라서 열을 내리는 해열작용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심하게 날때 달에 먹으면은 열을 내리고 감기 치료하는데도 효과가 아주 뛰어났다고 하고요. 또 이제 가래를 사기는 그담 작용도 아주 우수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초 자체가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에도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는 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작은 풀을 우리 선조들은 뜯어서 된장국도 끓여 먹고 또 데쳐서 무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뭐 튀김옷을 입혀서 튀김도 튀겨 먹고 또 이렇게 작은 꽃만 따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응용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비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